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이제 3평 대비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돼, 무엇을 해야 돼, 선생님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어 라는 이야기까지 다 했어. 그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기출백선의 사코 법칙 쪽을 촬영을 하는 중에 아, 이 얘기를 이번 주는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기출백선 사코 법칙 강의 속에서도 했던 이야기지만 이걸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번 더 캐스트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코 법칙 문제 중에 지금 이 문제는 2022학년도 수능 15번으로 출제됐던 너무 멋있는, 너무 좋은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 속에 사용되는 법칙은 유일하게 코사인 법칙 딱 하나야. 세 개의 박스를 채우는데 가, 나, 다 박스를 채우는데 가나 박스를 채우는 데에 사용하는 개념은 고등부 교과 과정의 사코 법칙이 아니라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성질, 피타고라스랑 삼각비의 정의만 사용해서 박스를 채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 박스에서 코사인 법칙을 딱 한 번 쓰고 풀어내는 문제가 수능 15번 문제예요. 그래서 사코 법칙 설명을 하면서 사인 코사인 법칙 문제를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출제에 맞게 푸는 방법은 언제 사코 법칙을 써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이미 중등기하에서 배웠던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마지막으로 직각삼각형, 정이직삼각형에 대해서는 사코 법칙 없이도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서 사코 법칙이 안 나온 거다. 중등 과정에서 알아야 되는 그 세 개의 삼각형, 정이직 삼각형을 분석하는데, 풀어내는데 삼각형을 푼다는 건 꼭지점의 각과 그리고 변의 길이를 안다라는 건데 그 정이직 삼각형에 대해서 풀어낼 때에 사코 법칙이 필요했다면 중등 과정에서 사코 법칙을 배웠겠지. 하지만 그들을 분석하는 데에는 사코 법칙이 필요 없었다. 그러니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사코 법칙의 목적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다각형들 중에 가장 기본 단위인 삼각형, 어떤 선택 과목이든 상관없이 공통 과목을 공부하는 고등부 교과 과정에 여러분들은 삼각형을 풀어낼 줄 알아야 돼. 정이직 삼각형 말고도 아무 삼각형,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다 풀어낼 수 있어야 돼. 그게 다각형의 기본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기하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도. 그래서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이 아닌 아무 삼각형마저도 풀어내기 위해서 고등부 교과 과정에서 사인, 코사인 값을 정확히 이해한 그 다음 사코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에 대해서 풀어내는, 분석하는 주제가, 개념이 들어있는 거라고. 이 일련의 과정 속에, 교과 과정의 전체 흐름 속에, 중등기하부터 고등부 교과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사코 법칙은 아무 삼각형에만 쓰는 거야.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은 사코 법칙을 써야 하는 아무 삼각형, 우리의 목적인 삼각형에 대해 정보를 알려주는 도구로서 들어오는 거지 그 삼각형들에다 대고 사코 법칙을 쓰는 거 아니야. 이거거든요. 그걸 기본 전제를 하고 그리고 직각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을 도구로 했어. 그들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가 궁금한, 이상하게 생긴, 아무 특성이 없는 아무 삼각형에 대고 사코 법칙을 쓰면 답이 금방 나와. 조건의 순서 그대로 따라가서 쭉 풀면 답이 문제를 다 읽어내면서 나와. 아무리 수능 15번이었어도 직각삼각형에서는 사코 법칙 아니고 피타고라스랑 삼각비의 정의, 빗변분의 끼고 도는 변, 빗변분의 대변, 이거 쓰면 끝이고 우리는 사코 법칙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플하게 진짜 아는지,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구분하는지 그것만 궁금하니까 코사인 법칙 두 번 이상 쓰게 하는 문제도 거의 수능엔 없어. 코사인 법칙 한 번. 또 괜찮은 문제는 사인 법칙 하나, 코사인 법칙 하나 섞어서 쓰면 돼.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지금 사코 법칙 이야기하려고 이거를 캐스트를 촬영하시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능 문제라는 건, 평가원 문제라는 건 교과 과정에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학습 목표에 합당한 상황 속에서 그것을 쓰면 누구나 풀 수 있게끔 조건의 순서대로 따라가면 문제가 풀리게끔 논리적으로 개연성 있게 문제를 풀어내면 되는, 이거 뭘 해보지? 아, 이 도형 속에 이거를 발견했어야 돼 라는 그런 어떤 숨은 그림 찾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약속된 개념을 내가 하는 말대로 쓰면서 따라오면 너는 답을 낼 수 있을 거야. 이게 사실은 수능 문제고 평가 문제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3월 학평 대비로 또는 시즌 1이 끝났으니까 시즌 2부터 문제를 많이 풀게 될 텐데, 이때 겨울에 공부했던 평가원 문제, 개념을 적용시키면서 공부했던 이 문제들을 계속 반복 복습을 하면서 기준을 단단하게 잡아놔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물론 기준을 탄탄하게 잡아놔야 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을 세게 잡아놓은 사람일수록 변화를 잘 느껴. 아, 이거는 이 기본에서 이쪽을 살짝 바꿨네? 이 기본에서 이쪽을 살짝 바꿨네? 라는 활용의 관점, 변화된 활용의 관점을 잘 파악할 수 있어. 그게 활용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활용 문제를 푸는 것도 답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야. 활용된 문제를 잘 풀려면 기본이 점점 더 세게 만들어줘야 돼. 그래야 변화를 느낄 수가 있거든. 근데 이 기본이 없는 상태에서 이 활용, 저 활용을 만나다 보면 다 다른 활용들에게 떠다니다가 난 그러면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이건 어떻게 판단하지? 문제는 그럼 얼마만큼 풀어야지만 득도를 할 수 있는 걸까라는 고민에 빠지고 회의감을 느끼고, 와 그러면 열 문제를 풀었으면 나는 11, 12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열 문제를 풀었으면 딱 10개를 풀 수 있는, 이것만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가? 라는 수험생활의 끝에 회의감이 빠지고 또는 그게 이제 길어지면 슬럼프가 되고 막 이럴 거란 말이죠. 근데 기본을 탄탄하게 하면 활용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그 기본을 탄탄하게 해주는 게 바로 개념과 그 개념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풀 수 있게 하는 논리적으로 완벽한 수능 문제, 평가 문제, 이것들을 계속 누적 복습하면서 가야 돼.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개념과 접근을 딱 뿌리 내린 채로, 아 이거는 여기가 변한 거야, 저기가 변한 거야 라는 걸 알아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기본을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활용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도 맞는데 또 하나의 이유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푸는 모든 문제들이 다 좋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조건 순서대로 논리적으로 따라가는데 막 안 풀려. 저 밑에 있는 조건 끌어다가 풀어야 된다거나 도형 속에 전혀 조건과 상관없는 개연성 없는 보조선을 막 그렸더니 알게 되는 숨은 그림 찾기 같은, 특히 도형이 심해. 그래서 사코 법칙 설명하다가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정말 개연성 없이 툭 튀어나오는 보조선, 그냥 느낌상으로 그려놓은 보조선이 문제를 풀리게 하는 실마리가 되는 그런 나쁜 문제들도 많아. 근데 선생님이 에센스부터 사코 법칙을 풀어서 기출백선까지 평가원 문제, 수능에 나온 문제, 6평 문제, 9평 문제 분석하면서 풀어주는데 수능에 출제되고 6평에 나왔던 문제 중에는 그런 문제가 단 하나도 없어. 반드시 말에 의해 보조선이 들어가고 개연성 있게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문제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풀게 될 문제들은 다 그렇게 좋은 문제만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 우리는 좋은 문제만 풀 수는 없어. 좋은 문제가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그 나쁜 문제를 풀었을 때 말이야. 그때 잘 봐. 내가 나쁜 문제를 풀었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이거 소리가 멀리 갔죠 방금.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나쁜 사람이 있어. 나한테 상처를 주는 나쁜 사람.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나한테 어떤 가해를 했을 때, 말이 됐든 뭘로 했든 폭력적이지 않은, 어쨌든 나한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를 준 본질이 나한테 정말 있다, 진실로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다, 그러면 반성해야지. 반성하고 달라지면 되죠. 우린 또 내일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언제나 얻잖아. 반성하고 달라지면 돼. 근데 상대가 근거 없는 가해를 해 나한테. 그냥 상처를 줬어.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이거 너무 웃기는 대사인가? 나쁜 사람이야. 근거 없는 상처를 줬어. 이 사람이 상대가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내가 절대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거니까.
이상한 사람은 저 사람인데 왜 내가 반성을 하고 내가 상처를 받아? 정말 저 사람이 말하는 것에 진실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잖아. 그치? 전혀 나한테 근거 없는 상처를 줬어? 그럼 나는 방어. 상처받을 필요가 없지. 이쪽 잘못이니까. 이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와 여러분들과의 관계와도 똑같아요. 내가 진짜 무언가에 허점이 있어서 제대로 뭘 안 풀려. 이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내가 달라져야죠. 허점을 채우고. 근데 나는 지금 완벽해. 근데 진짜 도저히 이 문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와, 이걸 찾아냈어야 됐어? 정말 나쁜 문제가 있거든. 논리가 없고 숨은 그림 찾기처럼 출제되는 사코 법칙을 진짜 써야 하는 상황을 직접적으로 조건으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서 네가 상상해서 쓰라고 하는 그런 문제들, 특히 도형 쪽에 많아. 다른 쪽에도 많이 있지만 그런 나쁜 문제도 여러분들은 풀 수밖에 없잖아. 그때 구분을 해줘야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나한테 나쁜 진실이 있는 건지 구분하기 위해서는 시즌 1에 공부했던 개념과 기출에 대한 접근을 계속해서 누적 복습을 하면서, 사람은 잊어간다 그랬잖아. 그 기준을 딱 꽂아놓고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끔 누적 복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수능장에서는 그게 통할 거고, 수능으로 가는 길목에 만나는 그 많은 나쁠 수 있는 사람들을 쳐내는 기준이 돼줄 거고, 이걸 자꾸 당하는데 이게 문제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꾸 당하면 절망감을 느끼게 돼. 그게 수험생활은 한 문제에서 희망이 느껴지기도 하고 딱 한 문제에서 절망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한 문제에서 느낀 절망감이 반복되면서 슬럼프가 오고 내 수험생활이 망쳐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시기가 이제 여러분들에 오게 될 거야. 6평을 지나가고 하다 보면.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반드시 내가 문제인지 문제가 문제인지 구분해줘야 되고, 그 모든 문제를 옆에서 선생님이 구분해줄 수 없으니 여러분들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고, 스스로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방법은 올바른 개념과 그 개념을 논리적으로 적용시켜서 풀리게 하는 수능 문제들, 평가 문제들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중앙으로 돌아오면 내가 문제인지 문제가 문제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아직은 여러분들은 개념 한번 배우고 기출에 접근하는 거 한번 배운 시즌 1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즌 1에 딱 한 번의 공부로 수능에서 원하는 모든 게 갖춰진다면 수험생활이 2개월이겠지, 3개월이겠지, 1년 동안 공부시킬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근데 지금 공부가 된 개념과 기출 접근이 다 완성된 것처럼 착각해서 절대 안 돼. 세 번, 네 번 반복해야 드디어 나한테 체화가 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며, 또 내가 그걸 다 안다고 해서, 실제로 안다고 해서 이걸 그냥 당연히 안다라고 치부하고 놔버리면 결국은 내가 푸는 새로운 나쁜 문제들에 의해 이 전체가 흔들려서 시즌 1에 제대로 갖춰놨던 것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런 케이스들은 6평 정도에서 최고점을 찍고 떨어지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나쁜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내가 문제인지 문제가 문제인지 구분하는 힘을 반드시 길러야 된다. 그걸 기르는 방법은 시즌 1에 했던 개념과 개념적 접근을 계속해서 반복 복습하는 거다. 그걸 한번 했다고 해서 문제가 그런 접근으로 안 풀리는 것을 절대 걱정하지 마라. 천재 수학자들이 만든 개념이야. 그게 나한테 체화돼서 문제풀이에 바로바로 사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일 수 있어. 반복, 반복, 또 반복. 반복의 횟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누적 복습을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 것이 될 거다. 수능 전날까지 완성되면 되는 거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캐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